부모 관계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인데 또 뭐 나와 또 나와요. 사주에서 이 도화 있죠, 도화. 도화를 보는 법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명해 보면 기가 막히게 많아요. 기가 막혀.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옛날 정통 명리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게 정통명리가 틀린 건 아닌데 대부분 맞긴 맞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다. 틀리는 경우. 근데 그 수학명리로 도화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100% 맞는데 그 정통명리로 보면 잘못했다가는 깃방명이 맞아요. 어? 도화가 없는데 도화가 있다고 해갖다가 우선 정통명리의 도화를 첫 번째 뭐로 봅니까? 좌우명. 좌우묘유가 뭐예요, 이거? 12신살로, 좌우묘유가 12신살로 연살이, 연살. 인신사회가 뭐예요, 인신사회? 인신사회는 이거 역마살이잖아요. 그래서 인신사회는 역마기 때문에 역마는 뭐야,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 정통명을 가르칠 때는 여자가 남자가 된 여자들 싸돌아다니면 뭐 싸돌아다니면 뭐야? 역마잖아요. 그렇죠? 싸돌아다니면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인신사에 다음에 오는 게 좌우묘야. 왜냐면 인 다음에 오는 게 묘고 신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유고 사 다음에 오는 게 오고 해 다음에 오는 게 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싸돌아다니면 싸돌아다니면 바람나게 돼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집안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뭐 도화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 역마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옛날에 그 가르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홍염살이요, 홍염살. 홍염살, 홍염살 어떻게 외워요? 홍염살 암기법. 갚을 것은 오입으로 갚고 이렇게. 그 가불은 오가 가불이 오를 보면 홍염살이다 그랬어. 나무가 꽃을 피우니까 그렇게 봐도 되죠. 갚을 것은 오이로 갖고 병 병든 인간은 병든 인간 그러잖아요. 병인 병화가 인목을 보면 병든 인간은 뭐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하도 정남이 떨어지고 병든 인간은 정남이 떨어지고 뭐 갚을 것을 오이고 병든 인간은 정남이 떨어지고 그 또 뭐 그 외운 게 있었는데 그 뭐 정 경 정 뭐 해갖고 했었는데 지금 잘 하여튼 그 이런 식으로 그 홍염살을 외웠어요. 뭐 갚을 것을 오이고 병든 인간은 뭐 정남이 떨어지고 뭐 경칙에 술 처먹고 경칙에 술 처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홍염살도 이제 도화로 보는데 이거 필요 없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좌우묘유 있으니까 그냥 찔러봐서 그냥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그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우리 수학명리에서는 그런 거 아니죠. 항상 정확하게. 그래서 제일 먼저 도화를 볼 때는 궁성을 본다. 궁
궁성이 이 다수인 사람. 궁성이 많은 사람은 일단 도화가 있다. 근데 도화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건이 이제 그 조건이나 뭐 이런 게 맞아야죠.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여자 있죠, 여자. 여자들은 록. 여자의 록이라는 것은 뭐야? 자기 몸이죠? 록이 뭐 식신, 상관, 그 다음에 재관. 여자의 록이 식신이나 상관 아니면 재관과 뭐 할 때? 합을 할 때. 여자의 록이 식신, 상관, 재관하고 합을 하면 일단 그거 도화가 있다. 특히 록이라는 건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 뭐하고 재관하고 합을 하면 그거는 옥녀야, 옥녀. 쉽게 해서 도화가 아주 강한 거예요. 세 번째는 여자의 식상 있죠, 식상. 식상이 이 재나 관하고 뭐 할 때? 합이나 충을 할 때. 또 록이, 여자의 록이 재관하고 충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록이 이 재나 관하고 충을 했다. 그럼 충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이 남자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부딪혔다. 그런 사람들이 도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이 록하고 재관하고 충. 또 식상이 재관하고 합. 특히 여자의 식상이 관을 차고 있다든가 아니면 여자의 식상이 관고로 들어갔다든가 막 이러면은 관하고 재관하고 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아주 이 도화가 많다. 특히 여자의 록이 재관하고 충한 사람들이죠, 충. 요런 사람들은 쉽게 그 몸을 허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또 여기는 없지만 이 여자 사주의 식상이나 이제 록이 천간에 투관돼가지고 천간에 투관됐다든가 아니면 특히 시주나 연주 있죠, 연주. 식상이나 록이 시주나 연주. 시주나 연주는 뭐야? 바퀴잖아, 바퀴. 문 바퀴라고 그랬죠? 이 밖에다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도화가 성이 강하다. 도화가 있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다 여자인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 비겁이나 이 재 있죠, 재. 비겁이 재나 식상이 하고 관계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비겁이 재와 합하는 경우 있죠. 비견이나 겁재가 재와 합하는 경우에는 남자들은 대개 그것만 봐도 도화가 있다. 그래서 그 도화를 볼 때는 되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도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도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사주가 너무 조화다, 조화. 쉽게 말하면 화가 왕이에요, 화가. 화가 왕, 화나 조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조열한 거예요. 사주가 너무 다 막 조열한 사람 있죠. 아니면 너무 습한 사람 있어, 습.
지지에 그냥 지지가 다 그냥 너무 그 금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무 조열하다든가 너무 습하면 목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속된 말로 전기가 안 와, 전기가. 어? 도화를 범하려면 일단 전기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통해야 이게 도화가 되는 거지. 전기가 안 통하는데 무슨 도화가 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열한다든가 너무 습한 사람들은 전기가 안 오니까 도화에 대한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보되 반드시 뭐를 봐야 돼? 요 사주가 너무 조열하다든가 너무 습한 경우에는 도화가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요걸 가지고 사주 도화를 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맞아요. 틀릴 이유가 없어. 틀려본 적이 없어. 사주가 틀린 경우는 틀리지만 사주만 정확하다면 하여튼 100% 맞는다고 보면 돼, 100%. 근데 보면은 나이가 벌써 한 50 넘어가고 그러면은 사주가 정확하지 않아. 40대 후반만 되더라도 또 뭐 이게 사주가 특히 이 출생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출생시를 반드시 맞춰놓고 사주를 봐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지. 출생시를 뭐 그냥 그 사람보다 언제 태어났다 그러고 그냥 그거 갖고 이렇게 보면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사주 보기 전에는 반드시 시간을 좀 맞춰놓고 그 사주를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화 시켜야 돼, 습관.